향이님. 솔직히 향이님. 향이님 안 가. 향이는 안 가. 근데 그냥 향이님 안 가도 좋아요. 좋아요.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아, 이 안 와. 응. 뭐 했나? 응. 왜 뭐라고 한 거? 아, 나 근데 향이... 이거 쪽번이라서 없다. 향이님 안 간다니까. 향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셋이 가야 돼? 희리님인가? 아니, 왜 가는데? 미쳤냐? 이렇게 세 명이면. 그래도 파이가 그렇게 가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복불복 컨텐츠 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사전에 사귀었는데 제가 가라 해가지고. 여보세요? 셋이 그래 좀 우중충하게 가면 비밀일 것 같긴 한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쌍이야, 나 하율이. 어, 하율아. 혹시 전화해 달라고 했어? 어? 야, 하율아, 너 제주도 갈래, 내일? 너희, 내일 새벽에. 거야? 어? 되는 거야? 어, 니 괜찮아요. 다 괜찮으시면, 내일 새벽이면 언제지? 어? 이따 가자? 내일 새벽, 근데 우리 전화하진 않았는데. 응. 혹시 너 되니? 너만 괜찮다면. 어, 너 가고, 야, 너 가도 되니? 너 진짜로? 어떡할래? 너 비키니 되니? 비키니? 어, 너 비키니. 형, 너 비키니 샀어? 아니, 나 비키니 안 입고, 너 비키니 말이야. 나 비키니? 어. 나 사야 되는데? 아, 사야 된대. 아, 사면 되지. 사면. 새벽에? 아니, 그럼 지금 사야 되잖아. 시간 늦추면 되지, 출발 시간을. 우리 8개가 된다, 컨텐츠. 빼면 되지, 컨텐츠. 그런가? 그래, 그러면은 너 비키니 사야 되니? 어, 그래. 그 정도. 그러면은, 나 가는 거지. 아, 그, 거기 가서 사면 되지. 어, 그래. 제주도에 있잖아. 있어. 다 있어. 맞지? 하면, 그러면, 새벽에. 풀빌라 예약할게, 어? 풀빌라 예약한다고? 어, 풀빌라 예약할게. 우리 존나 일 꺼진다. 근데, 야, 근데 있잖아. 하율아. 근데 우리 1박 2일 할 거 아니잖아. 그건 약속해. 뭐? 니는 안 입는다고? 아, 난 안 입을 거야. 어, 됐어. 그 1박 2일 아니잖아. 일단 이거 정확하게 하지. 1박, 아니, 풀빌라가 풀리면 1박 2일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할 거야? 당일치기 할 거야? 아니면 1박 2일? 당일치기 계획이야, 원래? 어, 원래 당일치기. 아, 원래 그냥 저희 둘이 가면 당일치기인데, 어. 이렇게 좀 많이 많아지면 이제 회의해본 다음에. 아니면 지금 부산에 있는 BJ 싹 다들. 야, 하율아, 잠시만. 내가 일단은 정한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아니, 그냥 가는 걸로 해. 오케이. 아. 안녕! 어떻게 끊는 거야, 이거는? 조금 읽고 먹을래, 기훈아? 아니 조금 이거 나와요 이미? 어, 그럼 아니 빨리 정하다. 네, 그러면 1박 2일 할 거 아니면은 당일치기 할 거야? 아니 멤버에 따라 다르지 않아? 근데 하율이가 오동화 괜찮아? 그렇게 오빠가 근데 알잖아 오빠 스타일 이렇게 딱 있잖아? 오빠 그냥 씨바 피플테리온같이 개같이 모드 알지? 갑자기 초코브 언니는 갑자기 또 왜 나오는 거야? 하면 내일 컨텐츠 그걸로 하자. 아 그냥 종목 바꾸. 아니 2박 2일. 아 거박 2일 느낌 해가지고 이제 사기, 2박 2일? 사기 바보. 우리 이러다 존나 불러내는 거 아니야? 5박 2일? 5박 2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근데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누구? 아까 같이 계셨던 아 집에 갔어. 아까 집에 갔는데 재밌겠다 아... 이렇게 네 명 갈까요? 아, 그분은 스타피지이세요? 아니야 팬이야 내 팬. 아 형 팬이에요? 내 팬. 키밀리가 떴다 이렇게 해서 키밀리가 떴다. 삼시세끼 이용이 높은데. 뭐라고? 아니 그냥 넷이 가자고요. 네 명 좋은 것 같은데 더 있으면 별로인 것 같아. 응 인정. 하면 형님 내일 차도 빌리고. 아 제주도 오케이. 형님 괜찮아요 근데 제주도. 엄마 우리 오픈카 하자. 형님 하루에 손 몇 개씩 먹어요. 아니 엄마 우리 오픈카 하자. 어제 두 병 마셨어. 오픈카? 어. 두 병 마셨다고 형님. 왜 이렇게 엄청 힘들어 보여? 남담담담담담. 아니 진짜로 가는 거야? 너 뭐야? 진짜 희린님이랑 아 희린 하지 마라 말하고 희린님이랑 이렇게 아 어쨌든 나 어때 아까 좀 뭔가 이상했냐면 응. 갑자기 신인형님 11차인데 내 팬이라는 거야. 응. 어디서 뭔가 이상한데 근데 목소리가 진짜 같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존나 헷갈렸어. 아 근데 목소리 있구나.
목소리. 내가 쓸 거라 내 편지 나왔다 할 때부터 안 그렇지 싶은데. 내가 온 얘기였어. 그런가? 근데 하율님이 비키니가 된다고? 아니 근데 저 아니 근데 은호가 괜찮아? 아, 아 근데 둘이 네. 진짜. 아니 편 커피 한 잔 할래? 아니 나 안 먹어. 형님 한번 전화해볼까? 어 전화해보자. 괜찮은지? 어. 이러다가 저는 다들 큐블링 츠보미 블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아니 근데 뭐 부산이라 부산 아니어도 지금 와라만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 어, 그렇죠. 어.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뭘. 누가 불러지? 아니, 근데 내일 당장 됐으니까. 누가 불러지? 어? 아, 근데 좀 사람 뭐가 좀 개시베퍼진 것 같아, 알지? 어, 진짜 안다. 어. 근데 나 이렇게 많으면 좋긴 좋아. 왜 나는 이제 호화롭지 않은 거지? 아. 이만 얘기하고 이제 쑥쑥. 잊지 말리고. 뚜시달랑, 달랑. 니네 18인데, 하나. 18. 18, 또, 또! 잠시만 있어 봐봐. 그러면 아까 전에 컨텐츠 적어놨던 거 보여주세요. 매니저님 그 컨텐츠 적어놨던 것 좀 보여주세요. 와, 할 게 많았나 보네, 되게. 뭐, 뭐, 승마. 아. 뭐 그런 거 저 해놨거든요. 오. 매니저 채팅으로 컨텐츠 적어놨던 거 일단 보여주세요. 다시 보기 보면 되지. 아 그런가? 성방휴관 보고 왔는데요? 아니 방송 최원호님이라고 그러 성방휴관 방송 중 계획한 거 방송은 안 될걸? 아, 박물관은 방송 안 될걸? 된다던데?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제주도 맛집 탐방 그 다음에 성방휴관 우리가 생각한 거 그 다음에 승마 그 다음에 사륜바이크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어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봐 센터철 위에 황희는 수영장 방송 중에 밑에만이 모두 영정 안 당하잖아 이제는 씨발 진짜 미쳤나 진짜로 진짜 그러다가 진짜 다 벗어가지고 4명 다 영정 시키는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4명 다 영정 시키는 수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어 근데 패러글라이딩 어? 할 수 있어 나 근데 패러글라이딩 해봤어 인도에서 진짜 재밌어요? 인도가 너무 근데 그게 방송이 돼? 스릴이 너무 타 봉준이가 했었을 때 박스에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맞냐? 잠시만 그게 패러글라이딩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타고 존나 날아다니는 거야 그거 봉준이 했잖아요 이미 아 그래? 왜? 돼지 날아가면서 어 못 봤어 나는 이거 이것도 재밌겠다 이거 있잖아 이거 군복 입고 그거 맞추는 거 아, 그거? 아, 서바이벌. 어, 어, 내가 그 서바이벌 해봤거든? 어. 존나 노잼이야. 아, 노잼이야? 제주도, 제주도에 근데 할 거 많아. 제주도에서 솔직히 나는 그냥 방만 잡아서 술만 24시간 먹어도 되겠지. 맞아. 아, 근데 그게 제일 재밌어. 그쵸. 뭐, 인원하면 피곤하거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거. 그냥 방 딱 잡아서. 지금이야. 이제 일부 방 술 먹방 딱 하고, 4시간 쉬고 다시 또 피워서 술 먹방 하고. 어, 괜찮아. 그 제주도에 소주 또 색다른 거 파는 거 있잖아 뭐? 맞아 어, 이름 뭐지? 꾸눅꾸눅한 거 있지 어, 한라산인가? 아 한라산 한라산 맞죠? 그거 먹으면 되지 내 황희는 내일 한 잔만 먹고 씨발 또 술이야?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어? 또 술이야? 아 그러면 내일 안 먹고 가 집에 1박 2일 한 달은 많이 되지 남자 여자가 따로 방 잡으면 되잖아 아 뭐야 어 잠방을 해야지 무조건 나랑 진짜 안 껴도 되거든? 진짜 아니 아니 그냥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당해치기로 하다 당해치기 여성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당해치기 하자고? 어 당해치기로 하자 술 안 먹어도 되긴 해요 아, 비키니 언제 보지? 아니 가가지고 일단은 날씨도 봐야 되나 그냥 비키니를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면 응? 비키니를 마지막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다 한 다음에 비키니 하고 그러면 가면 되지 근데 1박 2일 하면 평일날 당일치기 하면 빠듯하게 해가지고 올라와도 괜찮긴 해요 응 아 맞아 빠듯하게 오래 있다가 마지막 타고 오면 되잖아 근데 뭐 타고 가도 갈 때? 설마 제주도 일찍 가자고 하니까 뭐 배 타고 가는 건 아니지? 아니 비행기 타고 비행기지? 어. 일단 이런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박 2일이랑 당일은. 형님은 어떻게 하면 상관없잖아. 난 상관없어, 진짜. 근데 뭐 7박 8일로 돼요? 아니, 제주도에서 혼자 있어도 순간 오빠는 잘 있을 것 같아, 진짜. 늘 오빠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없었어요? 어?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없었어요? 아, 그것만 있었어. 무엔터 그 72시간. 아, 내일 72시간 하나? 금토일에 해야 되겠어, 금토일에. 아, 오케이. 그거 빼면 뭐. 금토일날 한다고, 형님? 무엔터 전부 다? 어. 응? 거꾸로 맨날 공방 있는데? 아, 그니까 그거는 좀 얘기해봐야 돼. 아. 1박 2일? 근데 파기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맞지? 어. 방아, 안전하잖아. 그러면, 여기 갈래? 리포츠랜드. 그건 뭔데? 여기 안에 그거 다 있어. 뭐. 지금 할 수 있어? 몰라? 이거 그냥 매니저가 지금 보내줘가지고, 카트라이더랑. 다 할 수 있다고? 어, 괜찮네, 거기. 짚라인도 있다. 오, 재밌겠는데? 오, 짚라인 좋지. 야, 전화해봐, 전화해봐. 나 짚라인 타봤는데, 그냥 그저 보여준대. 근데 우리 즉흥 여행이니까 짜지 말자. 그럴까?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짜도 재미없어. 와, 정말 열받았어, 정말 짜면. 미국 가가지고 그냥. 그럴까? 그냥 막. 거기 괜찮네, 거기 괜찮아요. 그냥 여기 되면 바로 가는 걸로. 여기? 그래, 그래. 여기 카트랑 다 되네. 아, 근데 나 진짜 싫어,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지금. 빨리 하러 왔다가,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 맛있어? 어. 형이, 응? 왜 세탁기 안 샀어요? 돈이 없어, 지금. 내가 환자 신청을 안 했어, 까먹고. 아, 환자 안 했어요? 어. 목요일까지 버텨야 돼, 이걸. 셀프 빨래방에서요? 혼자 셀프 빨래방 있노. 아니, 요즘에 형님, 빨리 가게 되니까 커피 좀 먹으면 되잖아요. 커피 좀 먹으면서. 아니, 그 뭐지? 만약에 너희 안 왔다. 네. 그럼 여기서 그냥 방송할 거 있지. 빨래방. 아, 여기서 그냥 빨래방 한다고요? 눈물 난다, 진짜. 왜, 방 왜? 어? 왜? 그냥. 왜 또 싫어? 왜? 왜 우는데? 혼자 남의 그런 이야기다, 이거.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이거 뭐 이러면서 쓱 올 수 있잖아, 여성분. 빨리 하러 왔다가. 여기다? 여기? 아니, 있다.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같은 사람은 10명 있을 것 같은데. 복수역 다 나가지고. 아니, 심지어 아무도 없다, 지금 이 빨래방에. 아니, 여기가 빨래가 좀 잘하게 생겼더라고. 뽀송뽀송 빨래방. 근데 오빠 어디 사는데요? 나 감전돼. 그럼 여기까지 와요? 여기는 검색하니까 가깝던데? 여기 얼마나, 여기 사는 건 가까워요, 여기? 4.5km. 정말 먹은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빨래를 또 들고 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감전동에 그런 게 없어. 셀프 빨래방이? 어, 없어. 봉준이 형 빨래 어떻게 하지? 봉준이 셀프. 아, 이렇게 땡가에 감사합니다. 아, 봉준이 집에서 빨래 할걸. 아, 우노 집도 있고. 그래, 은호 오빠 집에 빨래 통 있다. 아, 근데 은호 집. 세탁기. 내가 은호 집 몇 번 가려고 했었거든? 응. 항상 문이 닫혀져 있던데. 은호는 그 집에 있는 건 맞냐? 잘 안 그 집에 안 사나 봐. 아, 아니야, 그죠? 은호 막 집 세기 그런 거 아니냐? 감전동에 놓쳤걸? 이거 형님들, 진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네요. 네.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실시간 아바타로 시작했는데. 아, 너무 예스 얼로워졌네. 뭐 계속 내 그것 때문에 부산한 거야? 네. 형님 나 잘려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아, 진짜? 응. 어, 엄청 잘 됐다, 맞지? 응. 파기 방송에도 시청자 많이 찍고. 우리. 파이팅! 우리 계속 시청자가 정해주는 대상인데. 아니, 그럼 내일도 시청자가 정해주는 대상인데. 아니, 내가 우리 촛대로 하자. 아, 그러다고? 어. 다음에 뭐 복구해야 될 거야. 힐이 저예요. 문제 때문에 전화 사람한테 힐이 거리네. 힐이 당황했다, 진짜. 미리 예약해야 싸. 근데 카트 같은 경우에는 예매해야 50% 할인이. 차도 예약해야지, 예매해야 되는데. 몇 시간에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근데 그런 건 다 해봤어. 카트 라이더나 그런 거. 아, 진짜로? 뭐, 제주도에서? 응, 옛날에. 누구랑 했어요? 예? 옛날에. 혼자 가세요? 어?
아, 나, 잠시만요. 아, 아니야. 옛날. 예약 같은 거 안 할 거지, 그러면? 해야지. 비행기는 해야, 비행기는 해야 되는 거야. 비행기는 해야 돼. 맞죠, 형님. 비행기는 안 하면 다 또. 근데 요, 여기서 제주도까지 몇 시간 걸려? 한 시간. 아, 뭐야? 더 안 걸릴걸? 어이, 2시간, 4시간 걸리지. 뭔 소리야? 비행기인데. 2시간. 부산에서 인천까지 1시간 걸린다. 김포에서 거기까지가 1시간이야. 아, 20분 걸린다고요? 40분 걸린다고? 왜 그거밖에 안 걸려? 비행기 안 타봤어? 타봤는데요? 어, 그니까. 비행기. 어차피 우리 제주 갔을 때 그만큼 걸려. 아, 근데 비행기. 왜 산마다 다 다른데? 20분, 30분, 40분 이러고 있는데. 아, 30분 걸려. 아니, 오토바이니까요, 이게? 어, 오토바이. 이게 좀 보통이에요? 어. 오카 오토바이 탈 수 있네. 스쿠터. 스쿠터. 맞죠? 어, 스쿠터. 제주도 어쩌면 하니까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 맞아. 아, 근데 방송이지. 방송되면 좀 그런가? 아, 그러면. 근데 거기 바람 많이 불어서 시끄러워서 안 될까? 아, 차 빌려야겠네. 어, 차 빌려야. 차는 뭐, 모닝 같은 거 빌릴까요? 좋죠. 레이? 좋죠. 레이 어떠냐? 차 귀엽게? 괜찮아. 싸게. 쿠팡 이거 드시면 3-4만 원에 빌리고. 어? 아니, 만 원이야. 예? 형님 만 원이야. 비행기도 만 원이라며. 아, 비행기가 어떻게 만 원이야. 1년 들고서 19,000원 이거. 그건 한 6개월 전에 얘네야. 어떤 거 아니죠? 그건 좋지, 나는. 그럼 뭐 살면서 얼마 됐어? 언제 타보겠어? 아니, 우리 회비가 어떨까? 우리 개요임이야, 이게 지금? 회비는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회비 더 내야지. 어. 방송은 어떻게 될 건데? 근데 나 좀 속았으니까 50% 할인 되냐? 어, 근데 양방 쿠팡이 한다. 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접자. 88스 파이널을 빌리자고요? 제주도 차 가는데? 근데 4시서 가는데 좋은 차가 필요한가요? 아니, 근데. 아니다. 어. 아, 난 진짜 타보고 싶다, 근데. 타보고 싶다고? 근데 너무 돈 낭비죠? 오픈카는. 타보고 싶다고? 별거 없어, 오픈카. 오퍼차가 오픈카잖아. 위에 다 가면 이렇게 촥 열린다. 아, 그 안다. 네모나게 창문처럼. 돈 낭비래. 그럼 레이 타자. 어? 레이 타자. 아, 근데 우리 데이트 중년이 가서. 맞아, 저 레이도 레이 좀 붙였다. 그럼 어떻게 타? 좀 더 넓은 거. 뭐이지? 레이 뭐야? 아반떼? 아, K3? K5 이런 거. 이런 거 빌릴 수 있잖아. K5 빌릴까요? 산타페? 산타페 괜찮다. 레이 4인용이라서 크다고? 레이 크던데요. 아, 진짜? 모닝이 저건 좀 괜찮아. 아, 타봐서 몰라요. 커요? 스타렉스를 빌려. 아니, 무슨 뭐 패싸움 하러 가요? 아니, 제주도 다 싸. 렌트 가는 거. 비수기 있는, 진짜. 가면 좀 재밌겠네. 그러면 지금 표는 어떨까요? 표는 끊어야지. 표는 끊어야 돼. 그러면 차는? 차도 끊어야지. 지금 끊어야 된다고? 그냥 쿠팡이 다 하면 나. 어, 차는 그냥. 바로 하면 바로 내릴 수 있어. 어, 그런가. 아, 공항에서? 어? 공항에서? 아니, 미리 사놓으면 더 싸지. 어, 공항에서 그 파 하는 거 바로 있다. 니 한 번도 안 가봤나, 파가? 나는 거기 가봤었지. 상급초사 때. 초사 때 갔다. 뭐, 거기서 카운터? 거기서 카운터 아니고, 가족끼리 여행. 그래, 막 도깨비도 그런 데 갔어? 아니, 니 남친이랑 여행 가본 적 없냐? 없다니까. 한 번도? 어, 없다니까. 뭐? 왜? 뽀뽀는 했어? 와, 진짜! 와. 내가 진짜 이 오빠들 사이에서 이런 말 듣고 있어. 아니, 진짜. 아, 이 오빠들 사이라는 와, 진짜. 어? 야, 무슨 회사 아니야? 가빠지린다? 맞아볼래? 어? 아, 이거 좀 하더라, 아마. 돌 넣고 다니거든? 어, 재밌겠는데? 어? 아, 근데 스카이 이런 거 솔직히 방송 불가능한 거 다 빼자. 아니, 페로블라이드 됐나요? 터져? 터져? 안 터진다고? 어, 그거 어떻게 해? 건배, 건배. 페로블라이딩이 하늘 나는 거 아니야? 나 가서 어, 맞아. 그럼 그거 되잖아. 어? 방금 안 된다며? 아니, 안 터진다고. 네, 그러면 안 돼. 오프가 10만원도 안 해요? 아, 터진다. 그 클릭은 좋댄다니까, 지금 그러다가. 맞죠, 이미? 그래, 아랑이 언니 했었었어. 누구? 아랑이 언니 했었다고. 하루만 우리였어, 다 못한다. 그러니까, 외라 가면 도착해가지고 밥 처먹어 반 시간 지나지?
밥 처먹고 뭐 이동한 다음에 거짓말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하면 한 개랑 두 시간씩 잡아 먹을걸? 나 하윤이한테 말해라고? 야, 근데 정해진 게 있어야 말해야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저는 뭘 말하면 돼, 전화해서. 나 예민하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너네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 아, 안 돼요, 그냥. 4시 재밌어요. 우리 때가 오늘 오면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다녔다, 진짜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오면 이제 가서 다 짜자. 그래. 하고 전화를 해주자. 그래. 어, 그걸 이렇게 말해, 카톡을 해. 그 우리 어제 잠을 형님이 예약 잘한다고 했죠? 어? 맥키 형님이 차가지고 이제 예배한 다음에 형님이 프로게이머잖아요. 그렇게 사고 오케이. 오빠 지금 덜 따면서요. 어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자. 기훈이 형 잘 떴잖아. 네 형이 진짜 우리 집에 자. 네. 나도. 어? 니도 왜? 오늘 와서 설거지나 좀 해. 와 나를 설거지 시켜? 아 근데 1박 할 건지 당연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니 1박 되나? 니 아직도 안 되지? 어머니 허락 안 해주시잖아. 아니 알아. 안 되네. 방이가. 그러면 무슨 1박 해야지. 방이가. 아, 아니, 아니, 당일로 해야지. 당일 해야지, 가면. 당일 하자, 가면. 아니, 그러면 미리 연락해가지고, 만약에 방이 가면, 50분 이내에서 1박 2일 가자. 김포에서 제주로 쏘면 되잖아. 아, 근데 제주도에도 비둘기 아무도 없나? 어? 비둘기? 아니, 제주도에도 비둘, 아, 제주도에도 비둘기 아무도 없나? BJ? 어, BJ. 제주도 BJ? 제주도 출신 BJ 꽃님 누나 있는데? 꽃님 누나 제주도 출신은 누군데? 아까 전에 막 누가 그러더라 꽃님님 생각하자고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뭐 이효리 생각도 나왔어 우리 이효리 생각하자 이효리 생각하자 girl girl 이거 girl 아니 삼특이는 하면 오케이 제주도로 가자. 나 가서 가면 제주도 인천도 보러 싸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 갑자기 뿔뿔이 했던. 나 가서 광명에 가서 나 그럼 그 택 타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해라. 어떻게? 오빠 또 진짜 이따가 집 갈 때까지 계속 이따가 아바타 여행하면서 가는 거지 집까지. 나 거의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씨발 스티브스 빌려주지. 제주도부터 인정? 제주도부터 집 가는데 철군님 찾으면 우리 진짜 욕들하고 아니 양가 부모님 가는데 저희 집 왜 찾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런다니까. 매장 당해요 철방이 형님 누나한테. 안 돼요 진짜. 딱 이렇게 가자 단란하게. 그래 가자. 그리고 오빠는 제주도에서부터 아바타 여행 키고 또 가라 집 가자. 니가 뭐 심한 작가냐? 왜 내 방송 니가 짜? 내가 짤 거야. 그럼 또 한다고요? 아니, 엑스트림도 있잖아. 몇 분을 했어야 돼, 유민이? 일단 저게 14분 남았거든? 14분? 어, 미션 되죠, 이거? 근데 이거까지 돌려야 돼. 건조기 돌려야 돼. 건조기가 또. 와, 근데 우리 학교는 몇 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지? 한 40분간에 돌려야 돼. 3시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8시간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럼 사람들 알아주잖아 맞다 이거 어때? 이거 물어봐 족같지 나무행 아 근데 연본님도 부르고 그러면은 다 부릅시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먹으면 진짜 다 부르자 아니 씨발 우리 미처에 뭐. 생각하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산 안 살아도 김포에서 제주로 바로 쏘면 되잖아 아 진짜 인정 어? 아니 제주도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그럼 어. 다 부르자 아니 부산에서 안 살아도 되잖아 아니 내가 우리 아니면 그 지금 은호주 전화해라 공식 방송 따라 이거 은영장님한테 지원 부탁드릴까요? 양팡이 혼자 없어해 양팡이 어? 혼자 없어해 어, 양팡이 혼자 없어해 공원따라 이씨 걔하고 BJ 다 불러라 상금도 걸고 어. 보물찾기 하자 BJ 혼자 없어요 아 존나 웃겨 야 이리 너무 키면 안돼 봐 이리 딱 아 4명으로 끝내다 근데 6명 있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3명 3명이거든 3명이 나 6명 마음에 별로 없어가지고 대인원 가려면 메이저가 있어야 돼 인정? 어?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메이저 6명 이상도 넘어가면 대인원 되면 메이저들이 있어야 돼 어. 인정? 어. 캐스지 그 사람들이 진행해주고 공주대 박사 오케이 김수다 박사 혹시 티뉴라도 불러? 아니 진짜 어. 티뉴다 전화해 티뉴다 공식 방송하고 티뉴다
장희도 노잼인 건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느냐? 수목방에서 그렇게 뽑으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진짜 무슨 힐링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다른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힐링 방송으로 하면서 술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가자. 길을. 그냥 하루에 19분 보고 이런 거. 지금 가면 안 돼. 너 빼고 가. 난 또 뒤집어. 와 진짜. 김경호 형님 그래? 경호 형 힘들다 요새. 봤어? 요 팀이야. 여보세요? 아 비행기 빨리 이야기해야 된다고? 왜 다메진이야? 아 뭐야? 못 가는 거 같아. 아 제일 빠른 아 제일 빠르게 매진이라고. 아니 뭐 집에 가서 예약하면 되지 뭐. 아니 지금 하자. 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비싸? 쿠팡 없냐? 알려 알겠어. 아 인터넷이라고 그래도 현장감 많다고요? 현장감 많다는데? 어 그래? 응. 얼마래요? 여가 인터넷 알아봤는데 13만 대라고 하던데. 와? 제일 빠르게 아 그거야 그거는 비즈니스. 그래 비즈니스죠. 그래 어. 대한항공 이런 거 그건 그런 게 대한항공 비즈니스야. 제일 싼마일 말고도 어 그래? 만원이만 대단 출판 좋아야지. 숫자 한 번씩만 눌러. 문 누구? 헐 김 작가님 100개 정급뱅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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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 나고 또? 당일로 해가지고 아직 술 먹지 말라고요. 술 먹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살 빼야 되는데. 부산에 와서 아 근데 보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 목요일 알차게. 근데 알차 일박 당일에도 알차게 하면 돼. 빡빡시게 좀 빡빡시게 되겠네요. 빡시게. 아니 한 시간씩 따르면 그럼 진짜로 콘텐츠를. 그것도 중앙에 가고 가자고 가고 하다가 그만하고. 근데 당일로 했다가도 내일 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일박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네가 안 되잖아. 나? 우리 사드 배치돼 있어서. 어. 팡이 엄연히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다. 어리니까. 응? 어리니까, 팡이. 너 어리잖아. 어. 아니야? 팡이 어린이지. 팡이 몇 살이야? 21살. 21살? 다 컸지. 다 컸지. 시집갈 나이지. 우리 나이 뛰 나이도 시집가는데. 어? 아니. 장미빠 누나 그래, 맞아. 아, 근데 저는 똑같아. 네. 네. 아, 장미파랑 엄청 안 가죠. 베시벨 바디. 일단 형님, 담배 피시죠. 어. 방아, 담배 먹을게. 네. 계획 짜고 있어라. 아, 일단 이거 껴라. 야무지게. 아, 형님 이거. 일단 껴라. 오늘 셋이서 끼는 거. 아, 진짜? 네. 와우, 이쁘네. 어, 맞췄어? 어. 오케이. 땡큐. 아 근데 진짜 백희미 형 이제 가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이제 그거 하자. 걔는 탁 짜가지고 진짜 뭐 팬들한테 보여주자. 유튜브도 보고 그런 다음 마인드로 하자. 그래 오케이. 자 시계 되는 거야 이거? 응 이거 오늘 뽑은 거야. 근데 백희미 형한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백희미 형 손목 굴바 왼손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저도 제일 극한 애가 났어 여기. 그 전화 온다. 여보세요? 아! 아니 이게 시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12시로 나도 이래. 그럼 이거 왜 샀어? 어?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서. 아! 왜 그거 다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 그냥 이거 나 12시야. 난 4시 50분으로 됐어. 4시 50분. 어?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알았다. 지금 물어볼게. 알았다. 지금 엄마한테 물어볼게.
정중하게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엄마. 엄마. 어? 혹시 방송 보고 있나? 뭐라고? 혹시 방송 보고 있나? 아니, 들고 있는데. 엄마, 나 내일 제주도 가는 거 1박 2일로 가도 돼? 엄마. 어? 된다고? 아니, 언니가 그랬다. 된대? 아니, 1박 해야 되나? 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누구랑 가는데? 어, 지금은 오메키 오빠랑, 응. 기훈이 오빠랑, 그 다음에 하율이. 응, 갔나? 어. 야, 그래도 너무 낮이라고 다치고 봐야 되겠어. 걱정된다, 야. 아니, 뭐, 다치는 거는 하루 이틀 아니니까, 뭐. 그럼 가지 말고, 너무 낮은 게 또, 술 먹으면 술 입에 대신하다. 알겠다. 엄마도 없는데 병원 누가 듣고 할 거고. 어, 되나? 그래. 아니, 나도 기운좀 있고, 오메신좀 있잖아. 그래, 나 알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 말고, 뭐, 동장에는 못 가라가지. 어, 된다고? 응. 어, 알겠다. 간단해. 어, 어, 어. 그래, 한일에 다닐 거 괜찮아. 알겠어. 언제 와? 어, 곧. 어. 아싸! 이러고 있냐, 언니야. 말해줄게. 엄마가 1박 2일 된대. 진짜? 어. 아, 아니, 안 보이겠다. 뭘 된대? 어. 어떻게? 오늘 우리 민우 씨 있나? 어? 얼굴 꽂았나? 아니. 어? 그런 말 안 하고 하율이 있어서 된대. 아, 의심, 일도 없잖아. 그렇죠. 안전하잖아. 근데 지금 비행기표가 내 지금 주변 사람들 연락 존나 오거든? 어. 다 알아봐 줬는 것 같아. 어. 근데 비행기표가 지금 존나 안 뜬데 빨리 가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다던데? 어, 그래? 네. 우리 좀 먼저 갈래? 나 빨리 돌려갈게. 내 거 차 타고 와. 근데 만약에 일찍 근데 우리가 일찍 가야 되잖아. 아 1박 2일이면 좀 널찍하게 가도 되잖아. 아닌가? 맞지? 맞아 형님. 어 1박 2일이면 좀 널찍하게 가도 되잖아. 빨리 가도 되지 1박 2일이면. 어 맞네. 아침 일찍 안 가도 되지. 아, 내 김현이 이거 빨래 다 돌리고 가도 예약해도 되겠다. 너, 황아. 어? 너 친구분 같이 갈 필요 없어? 아니, 물어본 거야. 그러는 거야, 지금. 내 친구 나랑 방송도 같이 하고 싫어해, 진짜.